아,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갈수 없어서, 이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저 분명 허락 받았습니다, 담당자한테. 아, 근데 이거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숫자가 써 있는데, 5, 6, 7, 8. 이쪽에 뭐, 1, 2, 3, 4.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와, 예. 유 530이네요. 지난번에 마포구 거는 유 400이었는데, 와, 깔끔한, 일을 안 했나? 왜 이렇게 깔끔하지? 관리를 잘한 건가? 아, 대박. 이건 연료통이 이쪽에 있네? 유 400은 반대쪽에 있었는데요. 그죠? 와, 미쉐린 타이어 365. 예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차량입니다. 이게, 아, 케이블 꽂는 거구나, 케이블. 아, 몰랐어요. 적잠이 이렇게 있고, 아, 멋있다. 아, 요소수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아, 실내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나와. 안 보인다, 비쳐가지고. 남바가 저 위에 있고, 남바를 내보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일을 안 했나? 너무 깔끔한데? 관리를 잘 하신 건지. 아, 안타깝다. 안에 내부를 좀 보고 싶은데. 아, 멋있습니다. 확실히 U400하고는 크기 차이가, 아, 그 400짜리는 좀 애기 같았는데, 얘는, 와. 지금 탑 높이가 제 골리앗보다 약간 낮아요. 옆에 15톤 차도 있는데. 아, 이게 한대 5억짜리래요. 평창 올림픽 때 우리 국가에서 200대를 들여왔고, 각 지자체에 한 대씩 분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아, 멋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여기에 저거 있죠. 제설 장비를 날개라고 표현하시던데, 날개를 쫙 펴면 두개 차선까지 제설을 할수 있대요. 안녕, 다음에 보자.